대림절 두 번째 주일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멘. 조금 인생을 진지하고 또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생각하거나 혹은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봉착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 의미 있는 삶, 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번쯤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살 것인가? 저를 포함해서 참 우리가 이 고민을 조금 일찍 더 하고 빨리 대답을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정말 가끔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고민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답이 주어져야 할 시기에 우리는 고민을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중고등 교육을 받고 입시의 관문을 뚫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사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왜 사는가 이런 질문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죠. 사실 그때 고민해야 되고 그때 한번쯤 나름대로의 답을 가져보아야 되는데 그 고민의 시기를 빨리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소비하고 이제 그 대답이 나름 주어졌어야 하는데 스스로 질문해야 될 때를 놓쳐버리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나 어떻게 살지 좀 고민이 돼. 나는 왜 사는지 좀 이유를 알고 싶어 라는 질문하는 사람을 가끔 만나면 가끔은 우리 마음 가운데 너 굉장히 한가롭구나. 굉장히 앞에 현실적인 고민이 없는 삶을 사는구나 라는 그런 굉장히 부럽고 한심해 보이는 눈으로 쳐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믿음이 더해지면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자, 세상의 사람들도 어떻게 살 것인지, 왜 살 것인지 고민을 다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가지고 이 질문을 대하면 더 심각해져요. 자,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이 물음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란 단어와 믿음이란 단어가 더해져서 내가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라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집니다. 어쩌면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삶의 매듭이 좀 풀려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더 꼬이는 느낌이 들고 더 답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자, 대림절, 예수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기를 지나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과연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성경의 대답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네, 조금 더 밥을 먹은 듯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자, 15절을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 또 하나의 부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15절에는 누가 어리석고 누가 지혜로운지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지혜롭다. 이런 사람이 어리석다. 이렇게 정의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는데, 조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5절 앞부분에 있는 주의 깊게 살피라는 표현이에요. 본인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겠어요? 주의 깊게 살펴. 아주 단순하게 이 표현을 빌려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면, 주의 깊게 살피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파워웨이브가 됐죠?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15절에?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 주의 깊게 살핀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냥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냥 인생에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주의 깊은 것일까? 조금 더 성경에는 이보다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속단하지 말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깊게 살라는 것은 속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흔히 믿음의 도전이나 믿음의 위기가 언제 오는가? 바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될 때. 다 해결되었다라고 생각될 때. 이제는 내 인생의 문제를 좀 넘어갔구나라고 생각될 때 진짜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포츠의 명언이 있습니다. 축구에 전반 5분, 후반 종료 5분을 조심하라. 야구에 야구는 9회 말 투어부터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다시 승부는 시작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주할 수 없고 긴장할 수 없고, 또 한편으로 지고 있는 사람에겐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걸음 가운데 내가 이제 조금 위기를 넘어갔구나, 내가 이제 조금 문제를 해결되었구나라고 생각될 때, 그때 진짜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여기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깊게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기를 즐겨하는 한 마리 동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갑자기 웬 동물 이야기라고 그래,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런 동물이 있어요. 무슨 동물이냐면 바로 말입니다, 말. 연말. 리더십 임기 말. 학기 말. 웃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저 의미를 담은 거예요. 웃지 마세요. 웃으면 비참해져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될 때, 모든 것이 이제 마침표가 찍히겠구나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리더십을 한 번쯤 해본 사람이라면 여러분 리더십의 임기 말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세요? 거의 사사의 시대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숨모임을 하더라고요. 처음 내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섬길 때 그 건강한 긴장감은 이제 사라지고 이제 끝났구나.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이제 끝났다라고 느껴질 때, 이제 무언가 조금 이루어졌구나, 한숨 돌려야겠구나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고 그때가 가장 무너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광야에 있을 때가 위험했던 순간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틀린 말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목적했던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진짜 위기가 찾아왔어요. 광야에서는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넘어가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사울이 가장 위험했었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바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입니다. 전쟁에 지고 있을 때가 위험했던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을 때가 가장 위험했어요. 그때 어떤 일을 저질렀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약탈품을 남겨뒀어요. 여러분, 속단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의 걸음이 다 끝났다라고, 이젠 조금 한숨 돌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보다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섰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은사도 많았고 가진 은혜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이 일침을 가합니다. 너희들이 서 있는 것 같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선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성경의 대답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둘째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둘째 아이가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이 갓난 아기가 이제 일어서고 한 걸음씩 내디딜 때 자기가 마치 열 걸음 걸을 것처럼 이렇게 자신감이 뿜뿜 하거든요. 처음에 걸음마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빠 엄마가 손을 잡아줍니다. 몇 발자국을 손을 잡고 걸어가면 이 아이가 무슨 착각을 하냐면 아 이제 내가 걸을 수 있게 됐구나. 내가 드디어 직립을 할 수 있게 되었어. 손을 놓으라고 합니다. 막 고개를 저어요. 막 자기가 하겠다고. 손을 탁 놓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바로 넘어집니다. 바로 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완성? 믿음의 종착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리더십을 얼마나 많이 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담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주의 깊게 나를 살펴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않은 지혜가 있는 내가 서 있다고 생각될 때에도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가는 모습 아 이제는 조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겠구나 하나님 내가 그래도 자랑할 것이 있지요 라고 생각될 때 그 나의 안에 있는 교만이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떻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걸음은 조심하면 조심해도 모자라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싱숭생숭한 12월 연말을 지나고 계시죠? 영적으로도 그 분위기가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졌던 은혜의 하루처럼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19년을 마무리하시고 20년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의 자리들,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가 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기준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17절에 분별이라는 단어를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분별.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분별은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고 깨달을 수 있는 힘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을 굉장히 주목하고 그런 사람을 따라요. 분별력 있는 사람 곁에서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공부 시험 기간이시죠? 공부하는데 분별력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본격적인 기말고사 기간을 지나갈 텐데 여러분 이 분별력이 간절해지는 시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분별력 있는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하나를 알려주면 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열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상사가 한마디를 하는데 열 마디를 알아들어요. 길이 열리는 거죠. 기업이 원하는 인재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별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분별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도 분별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성경에서도 분별하라고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진 않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이란 여러분 그 앞에 있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이 분별이라는 표현 앞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무엇을 가지고 분별하느냐, 그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분별의 기준은 뭐냐면 얼마나 더 적은 노력으로 높은 가치를 창출할까? 내가 조금의 노력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이윤을 낼 것인가? 이것이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이 행동이, 그리고 이 선택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방해가 될 것인가? 그런데 성경의 분별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준 삼아 분별하는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묻고 또 고민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이 물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대체로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런 질문을 언제 하냐면요.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요.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상담을 받을 때에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거거든요. 목사님, 제가 취업을 할까요? 대학원에 갈까요? 목사님, 이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닌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흔히 우리의 모든 질문의 맥락에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는 순간들은 A냐 B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이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많이 적용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류의 수많은 물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하시죠? 알고 싶으시죠? 제가 여러분의 그 기대를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A가 맞습니까? B가 맞습니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A다, B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허무합니다. 저도 좀 궁금해요. 성경에서 이런 경우에는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알고 싶은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오히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다른 구절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취업을 하겠느냐, 대학원에 가겠느냐 고민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취업을 하라. 이런 성경 없어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할까, 저 사람과 결혼을 할까 고민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 없어요. 굉장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같이 선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관한 것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리만 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삶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학원을 가셔도 내가 거룩함으로 주 앞에 서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취업을 하셔도, 대학원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셔도,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앞에 놓여져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선택의 수많은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기준되는 삶을 살면 무엇을 선택할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내 삶을 분별할 수 있으면 무엇을 버려야 할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4학년 말이신 분들, 이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방금 얘기했던 이 고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선택을 하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더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이 선택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걸로 충분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는요,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라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라. 우리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제가 며칠 전한 순장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희 순에서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정리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크리스천이 술을 마셔야 되는가 마시지 말아야 되는가, 마셔도 되는가 마시지 말아야 하는가. 근데 이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요, 다른 성경 구절은 암송을 안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암송하고 있어요. 또한 술 취하지 말라.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마시지 말라고 그랬나요? 뭐 좋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 구절을 그렇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면 이 구절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내 눈을 빼어버리라. 굉장히 우리 마음에 교활함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 18절만큼은 문자적으로 아멘 받아들입니다. 아,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다른 구절은 해석을 합니다. 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이런 말이 아니지. 그럼 저는 한국 사회에서의 맥락에 국한되어 생각해 보면요, 술은 술 자체에 머무르지 않은 것 같아요. 늘 술과 관련한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주가 항상 범죄랑 많이 얽혀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유흥으로 술을 즐기지 않고요, 혼자 가볍게 한잔 합니다. 범죄 안 저지르잖아요. 정말 너무들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단순히 술 마시는 문제에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은 주인됨에 관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됨에 관한 문제예요.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주인 삼고 있느냐? 당신은 무엇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관한 부분이지, 그것에 대한 하나의 예로 바울은 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술이 정말 구원에 굉장한 도전이 되어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삶이 무엇에 중심이 붙들려 있는가, 그 마음에 무엇을 주인 삼고 있는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술로 인해서 당신의 삶의 즐거움을 찾고 있다면 내가 술 마시고 범죄하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주인은 술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단지 이것이 술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어떤 것이 된다면 그 자리는 술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될수 있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대답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자리 대신 술이 아니어도 다른 것이 얼마든지 자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보다 더 궁극적이고 더 근본적인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의 끝머리에 파도 바울이 오히려 뭐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삶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당신의 마음이 무엇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느냐? 당신의 삶이 무엇으로 주인되어 있느냐? 술에 취했느냐, 안 취했느냐? 여러분, 이런 유치한 고민 이제 그만하길 바랍니다. 좀더 근본적인 물음 앞에 서자고요.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이 무엇임을 고백하며 나는 살아가는가? 술을 안 마셔도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다른 주인이 놓여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처음에 물음으로 한번 되돌아가면 좋겠어요.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이 물음에 인생의 물음을 던집니다. 주어진 물음은 동일한데요.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의 대답은 수많은 다른 대답들과 구별된 대답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그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고 내 인생에 가장 그것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